khói ăn thịt dừa này. Tại vì cái dừa nó chuột nó ăn nó bẻ xuống. À, bắt nó lại ăn. Ừ, ăn có bổ không? Bổ. Cái này ngon, là ngon, ngon lắm. Ngon hả? À. Chút thử biết à. Bướ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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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nào ngon nhất? Cái đầu hay là cái đùi? Cái đùi. Cái đùi. Cái đùi. Cái công chi buồn thì chơi mà sao gọi được cho buồn gì? Không phải. Lò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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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òng. Chứ phải lộ. Lò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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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Ờ. Chẳng thật là gì. Lò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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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Ờ. Wow. Lòng. 오래된 이 땅의 전통 음식. 단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터라 쉽게 젓가락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정성스럽게 차린 사람들을 위해 먹어보긴 해야겠죠. 특산이고 나쁘다고 할 방이네. 요리고 없어도 못 먹는다고 하니까 먹어봐야지 그 맛이 어떤가. 그렇게 맛있다고 강력히 추천하시는데 고기를 먹어야 될지 난생 처음 먹어보는 쥐고기. 그 맛이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모르고 먹으면 진짜 닭고기를 갖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네요. 그리고 양념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양념은 짭조름하면서 달콤하고 우리나라 그 치킨 먹을 때 그 간장 소스 넣은 그 치킨 그 맛이 나네요. 이렇게 얌전하게 생겨나가지. 안내자인 린 씨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네요. 이거 이거나 서로 다른 입맛을 가졌지만 먹는 자리는 언제나 유쾌합니다. 베트남의 먹거리 하면 또 라이스페이퍼를 빼놓을 수 없죠. 너희 làm bánh tráng. 아, 너희 làm bánh tráng. Bánh tráng người đó làm rất là ngon. Mọi người ăn mọi người khen á, bánh tráng nó béo, có nhiều nước cốt dừa ở trong đó. Thế lại vào dịp Tết này nè, người ta đặt hàng mua rất là nhiều. Làm nhiều không? Làm nhiều. 베트남 전쟁 때도 중요한 식량원이었던 베트남의 대표 음식 라이스 페이퍼. 벤째에 오랫동안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어온 전통 마을이 있습니다. 여느 가정집 풍경과 진배 없는 곳. 이곳에서 베트남 최고의 라이스 페이퍼가 만들어진다는군요. 진짜. 라이스페이퍼 만들고 계시네. 부엌의 아궁이 앞에선 한창 라이스페이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쌀을 곱게 빻은 반죽을 팬에 얇게 펴서 쪄낸 뒤 딱딱하게 말려 먹는 베트남의 대표 음식입니다. 막 쪄낸 라이스페이퍼는 대나무발에 펴서 오후 햇볕에 바짝 말려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새벽 1시부터 작업을 한다는군요. 그렇게 하루 동안 만드는 라이스페이퍼는 모두 2천여 장이라고 합니다. 라이스페이퍼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네요. 베트남 전역에서 만들어지는 라이스 페이퍼. 맛있다. 그런데 이곳의 라이스 페이퍼는 유난히 부드럽고 달콤한 것이 지금까지 먹어본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벤째만의 특별한 비법이 숨어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코코넛이라네요. 라이스 페이퍼 반죽에 넣는다는 코코넛. 바로 하시네. 베트남 전쟁 때 이곳 사람들은 수액 대신 이 코코넛 물을 링거로 맞았다고 하죠.
맛도 맛이지만 그만큼 코코넛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입니다. 이제 반죽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맷돌에 이렇게 쌓으러 가는구나. 쫀나이 꼰 넣기요. 아, 코코넛 수액에다가 쌀 가루를 넣어가, 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맷돌에 가는구나. 아, 물 대신 코코넛 수액으로 반죽한다는 벤째의 라이스 페이퍼. 코코넛 수액에 쌀을 넣어서 이렇게 맷돌처럼 갈아서 이렇게. 아,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에 계란 있어. 계란 노른자가 계란을 넣었어요. 계란을. 보드카 가오라이. 아, 생쌀을 이렇게 코코넛 수액에 넣어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코코넛 수액, 쌀, 보드카, 달걀, 뭐, 오이. 소금, 저거, 저거, 우유, 저거, 너. 설탕, 사과야. 이 여섯 가지가 들어가네요. 햄트 들어서? 들어가네. 아, 맛있다. 응원. 응원남. 생 반죽을 먹어보긴 처음이지만, 정말 맛있어 계속 먹게 됩니다. 아,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쌀의 고소한 맛에, 우유의 맛, 부드러운 맛, 설탕의 단맛, 뭐 코코넛의 또 그런 싱싱한 맛,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코코넛 향기가 가득한 벤째의 라이스 페이퍼가 완성됐습니다. 거기에 메콩의 햇볕과 바람이 더해져 베트남 최고의 라이스 페이퍼가 되는 것이겠죠. 이제 풍요로웠던 메콩강의 풍경과 코코넛의 향기를 뒤로하고 떠나왔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약 2,000km 메콩강을 따라왔던 시간들. 신기루처럼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삶의 모습들.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전 기억합니다. 항상 제게 미소를 보냈던 마음 따뜻했던 사람들. 그것이야말로 제가 만난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메콩이었습니다. 올렛! 아, 뭐! 하이! 뭐! 하이! 올렛! 진짜요! 에이!